보고 아 저게 틀렸네가 아니라 왜 저렇게 하는지 궁금해해야 할줄 아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레그프레스 할 겁니다. 파워리프터들이 하지 않는 운동 중에 하나죠. 근데 레그프레스랑 제 생각에 컨벤셔널 데드리프트의 그 첫 미는 동작이 전 똑같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레그프레스를 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레그프레스를 할 때도 사실 깔짝깔짝 하는 거는 도움이 안 되고요. 완전 풀 가동 범위로 왔을 때 그 지점이 딱 데드리프트에서 딱 미는 그 지점하고 똑같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동 범위를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느낌을 살려서 레그프레스를 주로 하는 편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레그프레스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정도 하죠. 이 정도. 레그프레스. 레그프레스. 근데 사실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다 내려주셔야 돼요. 끝까지. 풀 가동 범위. 딱 제 생각에 이 느낌. 딱 이 허벅지가 배에 닿았을 때 이 느낌이 데드리프트 할 때 딱 미는 이 느낌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느낌을 좋아하는 편이고, 그리고 가동 범위가 사실은 이것보다 조금 더 길게 하는 방법은 한 다리를 빼는 거예요. 한 다리를 빼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많은 가동 범위가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레그프레스 할 때는 이렇게 한 발로 미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레그프레스 할 때 발을 위에 놓을수록 다리 뒷면이 자극이 되고 아래로 놓으면 아래로 놓을수록 다리 앞면이 자극이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햄스트링이 약점이라서 항상 모든 운동할 때 햄스트링을 위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레그프레스 할 때도 다리를 위쪽에 놓고 하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트 들어가 볼게요. 최대한 조금 위쪽에 올리고 한 발로만 갈 거예요. 풀 가동 범위를 이용해서 최대한 몸쪽으로 볼 때까지 버텨주고 밀어주고 버텨주고 밀어주고 대주고 솔직히 이렇게 풀 가동 범위 쓰면 레그 프레스에서도 중량 못 치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네,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첫 번째 세트를 중량을 1도 안 걷고 했습니다. 제가 무게 치는 걸 좋아하지만 가동 범위, 자세가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동 범위와 자세가 나오지 않으면 무게를 올리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방금 같은 경우 한쪽으로 레그프레스를 할 때는 물론 중량을 올리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디로드 기간이기도 하고 보통 스쿼트를 하고 난 뒤에는 조금 더 자세랑 스트레칭이랑 자극에 집중을 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할 때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량을 달지 않고 그냥 자세에만 신경 쓰고 조금 더 깊숙한 곳까지 자극을 넣어주는 걸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그프레스까지 끝냈고요.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발을 갈아 신었죠. 원래 스쿼트 할 때는 그 굽 있는 역도화를 신었고요. 나머지 하체 운동할 때는 저는 굽이 없는 신발을 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거는 제 저만의 생각인데 제가 햄스트링이 진짜 약하거든요. 근데 햄스트링이 약한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봤더니 맨날 제가 역도화를 신고 운동하는 게 습관인데 그 습관 때문에 햄스트링이 발달이 좀 덜 됐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햄스트링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만들어지는 근육인데 이미 이렇게 발목이 들려 있으니까 조금 덜 늘어나기 때문에 햄스트링이 깊숙한 곳과 자극이 안 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항상 자극의 문제점도 있었고 다이어트를 해보면 햄스트링이 나오지도 않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금 어떻게 해결해보지 하다가 일단 플랫한 신발을 신고 운동을 해보기로 했고 근데 그게 조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햄스트링 자극이 잘 오는 것 같아서 요즘은 플랫한 신발을 신고 나머지 모든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두 번째 레그프레스까지 끝냈고 세 번째 운동으로 가볼게요. 세 번째는
원레그 데드리프트입니다. 원레그 데드리프트를 하는 이유는 일단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고, 밸런스를 맞춰준다는 말이 몸의 좌우의 밸런스가 몸의 이렇게 균형감각을 맞춰주는 것도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양다리를 가지고 있지만 한 다리로 미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다리는 발달했는데 한쪽 다리는 덜 발달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 각각 다리를 따로따로 운동해 주는 겁니다. 아까 레그프레스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한 다리 한 다리씩 하잖아요. 그 이유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요. 뭐 저는 분명히 스쿼트 할 때 저는 사실은 왼쪽 다리를 조금 더 잘 밀어요. 제가 느껴져요, 확실히.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밀어주는 편이고, 햄스트링은 저는 또 오른쪽을 잘 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 때는 또 왼쪽을 신경 써서 해주는 편입니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불균형을 알고 불균형의 약점들을 이런 식으로 보완해 나가는 거는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운동, 원레그 데드리프트 한번 가볼게요. 사실 이거 할 때는 양손을 안 잡는 게 좋긴 한데, 저는 잡아서 몸을 올바른 각도로 만들었을 때 조금 더 자극이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없이도 할 수 있어요. 없이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잡고 딱 그 햄스트링이 나갈 수 있는 길을 딱 만들어주고 거기에 딱 놓고 이렇게 자극을 주는 편입니다. 이게 훨씬 더 자극이 잘 오더라고요. 저는 균형을 맞춰야 하면서 안 잡고 하는 게 버릇이었는데, 잡고 했을 때 조금 더 햄스트링만 딱 집중해서 쓸 수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요 동작의 정확한 이름은 원 레그 스티프 데드리프트입니다. 그러니까 스티프 데드리프트, 무릎을 살짝만 구부린 상태에서 엉덩이만 뒤로 쭉 빠졌다가 앞으로 나왔다가 하는 동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한 발만 이렇게 땅에 놔두고 뒤에 발은 떼고 이 엉덩이가 뒤로 이렇게 빠지면서 허리는 중립을 유지한 상태고, 이 상태에서 올라왔다가 다시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요걸 해주는 겁니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햄스트링이 엄청 아프실 거예요. 그리고 요게 참 해보시면 힘들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운동, 원레그 스티프 데드리프트 마무리하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운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마무리 운동으로 이제 레그 익스텐션과 레그 컬을 할 건데, 이 레그 익스텐션 팁을 조금 드릴게요. 톰 플란트라는 되게 유명한 선수가 있거든요. 레그 익스텐션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의자 등받이를 굉장히 앞으로 이렇게 당겨 놓고 하는 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톰 플란트가 약간 운동을 기괴하게 한다, 약간 또라이같이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분이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거든요. 약간 이렇게 보면 약간 좀 이상하게 하긴 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까지 하는 이유가 이렇게 했을 때 쭉 늘어났을 때 이 대퇴직근이라고 하는 이 부위까지 꾹 늘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기가 쫙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의자를 앞으로 밀면 밀수록 조금 대퇴직근에 스트레칭이 조금 더 많이 되면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자극이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원래 오던 것보다 이 부분에 조금 더 자극이 많이 오게 되고요. 의자를 뒤로 빼면 뺄수록, 해보시면 안 돼, 이건 진짜 해보시면 알아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밀면 이 앞부분에 자극이 많이 와요. 저는 당연히 물리적으로 당연한 건데, 그래서 아무튼 이런 미묘한 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운동을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 톰 플란츠가 운동하는 거 보고 약간 멍청하게 무식하게 운동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다 그런 프로 보디빌더 선수들이 하는 방법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다양한 방법을 보고 아 저게 틀렸네가 아니라 왜 저렇게 하는지 궁금해해야 할 줄 아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판적이죠. 아, 틀렸어, 너 이상하게 안 해? 너 자세 틀렸어, 이렇게 하는데, 물론 자세가 틀린 사람이 대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몸이 좋거나 운동을 잘 하시는 분들이 기괴한 동작을 하고 있을 때는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세요.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잡설이 길었네요. 첫 번째 레그 익스텐션 하겠습니다. 저는 레그 익스텐션은 그냥 수축 위주로 해주기 때문에 정지만다고 생각하고 꼭 짜주는 편이고요. 별다른 생각은 안 해요. 옛날에는 발끝 방향도 막 돌려가면서 하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정지해주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꽉 정지, 반동 안 쓰고 올라왔을 때 정지, 반동 안 쓰고 정지해주는 게 가장 자극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바람이 없을 때는 바로 슈퍼세트로 레그 컬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보통 이렇게 간단하지만 다 각각 운동들이 유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들을 골라서 했어요. 첫 번째 스쿼트 했죠. 다리 운동의 핵심인 스쿼트 했고, 그 다음에 레그프레스로 양발을 짝짝이를 맞춰주는, 밸런스 맞춰주는 훈련을 하면서, 그리고 레그프레스를 할 때 조금 더 가동 범위를 깊숙하게 주게끔 위해서 풀 레인지로 최대한 뒤로 하고, 그게 데드리프트에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레그 스티프 데드리프트 하면서 또 좌우의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제가 가장 약점인 햄스트링에 자극을 줬고요. 그 다음에 레그 익스텐션, 레그 컬을 하면서 다리에 남아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소진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운동을 조금 가볍게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메인 운동들이 자주 있는 편이고 무겁게 있는 편이어서 나머지 보조 운동들을 조금 가볍게 자주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이 크게 보면 야, 너 되게 운동 다리 운동 쉽게 한다 라고 하지만 저는 실제로 이렇게 스쿼트를 두 번 하고 데드리프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블락풀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그래서 다리를 최대한 아껴두고 허리도 아껴둬야 되기 때문에 제 나름에는 최선의 방법을 고려해서 하는 거고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 거의 모든 다리를 골고루 다 썼거든요. 지금 스쿼트도 했고 후면도 많이 썼고 다리에 남아있는 모든 부분까지 다 썼기 때문에 분명히 이 루틴이 굉장히 심플해 보이지만 효과적일 거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루틴을 구성하는 이유가 어떤 헬스장에 가도 이런 기구들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다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루틴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던 포인트들을 잘 접목해서, 물론 이걸 완전 똑같이 뺏기라는 뜻은 아니고 자신이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여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꼭 써주시면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이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